내분계로 견제. 루키인 잭은 확실히 장군 피하는 데는 좀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치 이후에 초이스! 와! 이거는 모아소기를 반격했어요! 소더! 평범단이 시키면 죽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를 따라잡는 소버입니다. 흔들려고 했습니다만 사형권으로 그래도 시저스로 응수를 해주네요. 어쨌든 급할 건 지금 소버 너가 아니냐. 들어올 때 시저스로 응수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레이지가 켜지진 않았어요. 피관리 자체 나쁘지 않은 소버 레이지 터졌어요. 이제 두 선수 모두 잭도 레드 있고요. 나머지 한 13초 장풍을 더 이상 맞아줄 것 같진 않거든요. 10초 남았어요. 이제 가야돼요. 소모 가야돼요. 장풍 가드. 그래도 아직 채로 넘은 거 세인트에요. 원투! 아! 카운터가 났어요. 이게 좋아요. 잭맨전도 이렇게 무슨건 이후에 양손? 지금 비비너가 피머신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양손으로 카운터를 쳤고요. 몇까지 날립니다. 세인트 카운터 기 없어요. 소모 이제 원 채로 거의 없고요. 나무 체력 기 하나 찾긴 찼어요. 반격기라든지 강손 이런 거만 맞춰줘야 되는데 사형권 아오 지금 목숨이라고 사형권 오른발 썼어요. 버게장이 하지만 니들킥으로 마무리 세인트 선수가 승리합니다. 이제 결국 팽을 상대할 때 전 질체를 어떻게 대응해주냐가 핵심인데 포원 너무 잘하셨어요. 에로알사 사실 미디아의 하이트 같은 경우는 2타 중간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기 애매했는데 그래도 잘한다고요. 자리 잡는 점을 타서 스프링킥으로 일어나면서 에로알사 선수가 다시 한번 반격합니다. 레이디에서 PGJ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타상도 못하자고 나락막혔는데 들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스네이크 워치면서 에로알사 PGJ에게 레이디 드라이브를 허용합니다. 몇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화성 풍월 받아 레이디에서 양잡을 못 풀었네요. 에로알사 질체 3타 질렀어요. 하지만 막아내는 PGJ 보통은 이제 2타까지 하고 질케 하는 걸 노려서 3타를 질러보는데 PGJ 너무 잘 막았고요. 허치가 컷킥으로 막으면 이번에는 에로알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안태국으로 한번 가드를 봤는데 들어가진 않았고요. 배신으로서 막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로 넘어가면서 패턴 한번 걸어보죠. 이것도 바닥 안깨요. 아 바닥 깨네요. 바닥 깨는 것도 리셋으로 들어왔고요. 한번 말리면 저렇게 정신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외과 선수와는 또 다른 그런 이제 패턴 플레이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지금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죠. 지금 치마 살랑살랑 팬티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아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샤토밀 그대로 걸리면서 바닥까지 깨십니다. 하보 이후에 필살기로 마무리. 오 코스리?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어 그러면서 굿팔! 이야 코스리 막히고 굿팔이요. 자 누군가가 생각나는 플레이지만 맞췄으니까 예술이죠. 오드스 2타 의식해서 질게를 섣불리 뻗지 않는 모습. 하지만 소선태가 막히면 저렇게 월마우스 될 뻔했어요 이번에. 자 그리고 2시트 나면서 2타까지 들어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드스가 모크랜을 잡아내기 일본 직전입니다. 어쨌든 한번 저 연장을 맞거나 흘려줘야 돼요. 흘려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런데 플라잉이 저까지 가긴 어려워요. 오 가네요. 아 근데 납벽광이 납벽광 월마우스 됐어요. 아 치명타예요 이건. 또 재벽광 오드스 레이지까지 몰아왔어요. 여기서 카운터 가면서 오드스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하지만 체력을 조금씩 깔아잡고 있는 보아콘 뻥바리 위에 좌종! 좌종 막히고 단편! 그러면서 암탄까지 나락을 돌려버립니다. 보아콘 여기 중성 용성 나락으로 응수하는 보아콘 또 나락! 자 2나락까지 왔어요. 좌종! 아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개인 스타일로 가는데요. 아파크 개겼어요. 이러면 격개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벽까지 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조풍 앉아서 피하는 종매 태색 그리고 초풍 초풍 앉아서 피해주는 움직임 좋아요. 초풍 3번 앉았어요 지금 종매. 그냥 기상 왼발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는 거 좋고요. 나랑 막혔어요 결국. 아 보아콘 크나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짠발 이후에 안방 맞춰줍니다. 똥발로 왔습니다. 태세 막혔고요. 오! 자 우풍발 벽까지 가야죠. 벽까지 가야죠. 성공 일단 먹혔어요. 그런데 구모 픽사리 나랑 자 여기서 레이지에서 온 지는 짠소리 이후에 레드 지켰는데 레이지 아츠로 이걸 반격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모자랐습니다. 조울레 선수가 승리합니다. 버그 그냥 맞췄죠. 보안 잡고 무언가를 내밀때 카운터가 났어요. 그것도 이번 라운드 잡으면 외과를 제압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벽까지 왔어요. 구소퇴 벽과는 안됐고요. 레이지에서 외과 레이지 있거든요. 2타 숙였어요. 우소퇴랑 헛쳤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스커지 여기까지 붙어 맞췄어요. 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멈춰 찔렀네요. 그러니까 에이 우수였고요. 우소퇴 근데 저건 샤상도 중단 아니냐? 우소퇴가 어떻게 피했지? 표상도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네요. 다시 또 피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일부러 뒤를 돌아요. 아니 무슨 레이븐인가요? 기모아요.
마로니가 영으로 길을 모은 웨스라인. 아, 영 차 들어갔어요. 이거 스크롤 내놔요. 스크롤 안 돼요. 그러니까 뽕발 레드 있어요. 프리즈모 남은 시간 17초 레드 일단 막힙니다. 호빙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호빙이 로데오 이후에 템페스트가 들어가는군요. 자, 야, 호빙이를 월버로 카운트 쳤고요. 이런 다시 패턴이죠. 어, 로데오로 밟아주네요. 호빙으로 띄울 거를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 로데오로 밟았습니다. 아르스 되게 좋고요. 자, 다 뺐어요.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되죠. S라인 2대1로 앞선 S라인. 호빙이 안개차이 걸렸어요. 이런 병으로 가요. 다시 한번 압경 파크 잘 피했고요. 다시 한번 하단 드롭기 기사 왼발로 때려줍니다. 어, 양자봉 프로세요. 프리즈모 마무리되기 직전 점프 기사봉 오! 페인에서 자 레드 일단 가드시키고요. 프리즈모 빵발 역백로가 들어가네요. S라인 선수가 프리즈모 선수를 잡아내고 16강으로 갑니다. 숲을 뚫고 들어가 봐야겠죠. 아, 결국은 제트킥을 안 잡네요. 이러면 벽까지 가요 이건. 아, 이거 코브 실수 하치 약간 치명적인데요. 살려줄 기회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지모 확정이고 체력 역전. 잡기 한번. 아, 잡기 못 풀었어요. 하치 죽지 않았어요. 공찬니 이후에 외너퍼. 아, 닭발로 마무리. 블루스탑 선수가 하치를 제압합니다. 오, 신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 와, 지금 기상을 허지고 백플립으로 먹은 거예요 샤인. 아니, 피지컬이 저 콤보까지 완벽하고요. 자, 일단 승률은 웅중이 선수 건졌고요. 자, 부르기 이후의 심리 용성 등에서 다 맞췄어요. 스크루까지 되네요 이거. 아, 샤이 위기인데요. 뒤로다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다시 한번 용성 짜선 이후에 박해 성탄 무난 닥치면 호밍기로 마무리. 총래 선수가 승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발산 아스카에게 발산 굉장히 효과적이죠 확실히. 하지만 기상하단 카운터 내고 바로 그대로 역습 이후에 비수학. 오, 비수학 캔슬을 했고요. 비수학 돌리니까 이거 보고 반응하는 대런 선수의 반격기나 아니 그걸 캔슬한 S라인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대단하네요. 그런데 카운터 나면서 S라인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잡습니다. 오, 하도 흘렸고요. 하도 흘렸어요 S라인. 아, 베런 선수가 뭔가 이렇다 할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아쉽게 무너지는데요. 측면벽은 안 됐어요. 측면벽은 노리고 지금 기사를 한 것 같은데 안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사가 다 카운터 해주면서 약간 조금 좀 아쉽고요. 베로 벽에서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얼 이제 카운터 외국 일단 레이지는 켜졌어요. 레봉이 있거든요. 이제 앵글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맞춰줘야 돼요. 현얼 이제 붕어 맞으면 죽어요. 아, 혼자서 때려봤는데 2타에 걸렸어. 저게 발이 따닥하는 게 2타 판정이 있어가지고 새 레이브롱의 타입이 다 다르네요. 오, 자, 이런 기상 캐논 맞춰주고요. 승률까지 받으면 벽에 걸립니다. 중찬 도움 받을 때 그리고 중단 호밍 카운터 벽까지 왔어요. 레이지에서 또 중단 호밍이 사전 흘렸어요. 오늘은 하지만 측면 벽에 많이 때리지 못해요. 레드가 있거든요. 레드 있어요. 이거 레드 맞추면 역전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누워요. 아, 레드 땅에다 버렸어요 오즈스. 그러면서 용차 마무리 캘투. 바닥에 누워있는 적을 때릴만한 기술이 그렇게 막 이런 타게 좋은 기술이 있진 않거든요. 자, 그래도 투투 앉아주면서 벽까지 갑니다. 슉슉. 아, 파라벨이 졸라 아파요 진짜. 그러면서 드라고니까지. 오드즈 선수가 사실 지난대회도 그렇고 메이우롱을 많이 상대해보기는 했어요. 일단 앵글 돌아서 잘 빠져나옵니다. 켈투 다시 한번 용성 이후에 라가 다 카운트 왔어요. 너무 아파요. 라가 진짜 세거든요 벽 앞에서. 하지만 벽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쪽은 아직까지는 오드즈입니다. 용성 3타 카운터 왔고요. 하단 가드 이후에 오오, 아, 스크류가 안돼요. 자세기을 안했어요 오드즈. 아, 용성 뒤통 잡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잽싸게 뒤를 돈 켈투입니다. 더티 앉아서 못 뛰었어요. 이거 더티 못 뛰는 거 커요. 레드 있거든요 이제. 아, 레이지 아츠 레시금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켈투 선수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잡기는 잘 풀어냅니다. 나라 막았어요. 아, 이거는 무슨 실수죠. 빅지제이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는데요. 레이지 드라이브 이후에 좌동 카운터 났어요. 몇까지 갑니다. 이러면 백화열란 오, 화석풍어 리터로 병머리 하면서 마무리. BTJ 설정의 딜싸움 위주의 경기를 해보겠다는 건가요? 체력 정말 많이 뺐어요. 그러면서 호밍이 돌린 거 허칭거를 컷킥으로 먹었고요. BTJ 철저하게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해주고 있는 스커지. 하지만 들어갈 때 귀여운 걸 카운터 체력 역전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쪽은 스커지예요. 컷킥 어쩌고요. 하체트 남은 시간 5초 레이지 드라이브 이후에 자세 심리 3초 럭킹 막았어요. 2초 마지막 라운드 들어갑니다. 졸라 위험했어요. 체력도 빠져요. 라넹 데이케까지 완벽한 거예요 스커지. 아, 뼈광대요 제벽광. BTJ 여기까지 가요. 오, 레이지 드라이브 맞췄어요. 최후의 숨결을 뿜어내고 있는 BTJ 아직 포기할 순 없죠. 반대쪽 벽광까지는 안 됐고요.
어, 저, 저 페리? 어, 공주, 공주, 공주! 자, 백과를 받아! 노익장을 한번 보여주다요! 아, 웰라파트로 마무리! PTJ 선수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딸피에서 기적의 역전을 성공하면서 PTJ가 승리합니다! 자, 마인드 선수는 이제 본인 입값 제대로 해주고 있죠. 녹색괴물이라는 이 표현에 맞게. 자, 그럼 요물까지 맞춰줬고요. 사실 요시가 또 단판 집착력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레이지까지 만들었죠. 어, 동무! 하고 있어요. 이슬 또 막혔어요! 어쨌든 마지막 킬을 잡았습니다. 칼 집어넣고요. 하지만 린을 킥으로 마무리. 쇼핑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하체트 두 번. 사이드 킥이 카운터가 났습니다. 오! 멋있는 콤보! 이후에 도발! 와! 도발을 공중에서 건졌어요! 아니 이럴수가! 자! 우연치 않게 콤보 들어갔고요. 하단 마무리 언노! 필드로 들어가야 될 거를 이제 당주 선수가 뭔가 점프하는 기술을 써서 공중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럼 이번에 콤보 한번 넣어줍니다. 당주! 직권으로 도망가요! 아! 사장님 어디가요! 술값 내고 가야지! 다시 들어갑니다. 당주! 다시 한번 하단! 이후에 횡물발로 이지선자를 성공합니다. 2대2까지 갑니다! 소태로 그래도 이번에 콤보 약간 실수했어요. 체력 많이 빼고 또 하단! 으응! 막아봐! 떨어지면 그만이야! 다시 한번 뱉어! 또 로아이! 이후에 중단! 하체트! 하지만 아직까지 따라잡아야 될 체력이 많습니다! 하단 잘못 싸가 하기비천 같은 거에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두 소태로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단수 선수가 승리합니다! 경기 보시죠. 와 지금 커피님 무언가를 원집으로 건져서 벽까지 갑니다. 하나! 쓱! 하나 더 콤보 약간 변형하면서 다시 한번 캐논 이후에 벽을 또 됐는데 콤보 못 때리고 약간 아쉽지만 바로 양장! 초반부터 맹몽을 퍼붓는 봉중사입니다! 하이킥을 일단 걷어는 냈어요. 이번 킬러 하지만 짠손 이후에 저공 캐논 압박 숨도 못 쉬거든요. 헤딩을 시도해봅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고요. 레이지까지 왔어요. 공발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봉중사 이 두 개 다 찼거든요. 오, 페딩도 좀 위험했어요. 이상한 카운터 왔죠. 벽까지 갑니다. 이거 하나 따따땅. 아 벽에는 안 붙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정상 킬러 입장에서는 저공 캐논 또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짠발 몇 꽝 벽 돌리죠. 하나 하나 둘 벽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커키 공부 실수. 그러면서 기승령으로 마무리. 도발 이외에 원투 맞아 나옵니다. 어쨌든 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운 썸머 드릴게. 너무 좋은데요. 밑동작 킬러 자 벽공까지 완벽하고요. 로킥 이후에 중마찰. 어쨌든 이제 봉중사 선수 기한간을 채워건데 패링 자운! 어쨌든 엘리자들이 저 후소태 다음에 기상 오른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 점을 노려서 패링을 잘 때렸어요. 아 기승용 막혔고요. 이러면 위험해요. 월마운트 됐어요. 다시 한번 나설문 거의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가요 봉중사! 투원 이후에 키도 없고요. 체력도 없어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마찰! 아 하지만 결국 패링 이후에 투원으로 미정상 킬러가 봉중사를 잡아냅니다. 페이트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매끄럽네요. 2타 걸렸어요. 아 저건 사실 진짜 오르면 맞아야지로 거는 탈 한 번만 쓰는 기술이거든요. 데빌진들이 진짜 안 쓰는 기술 압투포인데 가끔 픽사리로 나가는 기술 정도로 치부가 되는데 저게 2타 카운터식 콤보가 되거든요. 조스카이 맞췄어요. 개툭 벽까지 가죠. 이러면 툭툭 하나 둘 흩 샷 흩 샷까지 1타 주고 다시 한번 동발 원원 동발로 계속해서 은근슬쩍 지금 벽으로 몰고 있거든요. 빠져 나와야 됩니다. 개투 다시 한번 아 아까 전에 유기술 하지만 이번엔 두 번째는 쓰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하단 이후에 로아이 비들 하이 아 들어올 때 오히려 비워주기 역으로 이제 체력이 없어요. 일어나는 걸 나살문으로 격추합니다. 정훈의 선수가 먼저 앞서갑니다. 양 선수입니다. 과감한 앞점프 그러면서 나라 어 종래 과감해요. 레이오롱인가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헤븐즈 혼자 죽으려 너무 아파요. 이러한데 악마발 간식으로 피해주면서 원원투까지 벽 앵글을 너무 잘 만들어주는 종래입니다. 어우 천둥 측면벽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측면벽이죠. 그렇죠. 원투 빗나갔고 찍기 어 에어팡 벽으로 됐어요. 이러면 계속 몰라요. 레이지 드라이브도 있거든요. 오크레 찍어주고 아 하지만 원원투 마무리 레이지 직전입니다. 캘투 혀 살짝 깨물어서 레이지 키고 싶을 거예요. 더블 어퍼 아 유네 더블 어퍼 막히고 유네라뇨 종래 그런데 못 죽였어요. 남은 10초 아 플라즈마 막히고 이렇게 파이어는 첫 번째 연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2타 이후에 원원 동점포 확정 카운터가 났죠. 볼타가 근데 기상 오른손 카운터 하이 쭉쭉 때려주면 체력을 많이 앞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단까지 PTJ 첫 번째 세트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중간 딜캐 안 됐고요. 어 그런데 친구 뒤로 때렸어요. 뒤로 때렸어요. 이걸 건지나요? 와 리디아 진짜 두콤 때리듯이 때려도 이게 건져지네요. 체력 많이 따라왔어요. 레이저까지 터졌어요. 시제 입장에서 오히려 호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EP에서 윈드밀로 죽었거든요. 연관 막혔고요. 헤이즈 이후에 중간 끝났고요. 헤이즈 가불기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3탄 딜캐 안 돼요. 저거 그렇죠. 기억권 이후에 반격기로 빠져나온 다루줄. 하지만 또다시 밀고 들어가는 비치제이 하단을 막지 못하네요. 결국 다루줄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옵니다. 이분자 가불기 쓰는 리디아 비치제이 그리고 그 가불기고 나발이고 반격기로 다 피해버리는 레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 들어왔는데 윈드벨 잘 막았고요. 벽까지 가죠.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바랬던 백화요란 벽곰을 쓸 수 있습니다. 두번 밀고 들어가죠. 어쨌든 벽에서 리디아가 왕이거든요. 3탄 개겼다가 뼈도 못 죽입니다. 퍼펙트로 마무리. 3 이후에 스펄케이 기상어퍼를 적중시킵니다. 비치제이 벽까지 갈 수 있어요. 백화요란 백화요란 때리면 마무리 직전에서 중단 레이드에서 짠발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병맵에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비치제이가 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맵이 본인의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비치제이 입장에서 왕땡큐죠. 자 병으로 갑니다. 일단 저러면 웨이브로 바깥밖에 붙기가 어렵죠. 붙는 것으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데 힐했지. 자 당주 벽까지 갈 수 있나요? 날려주고요. 벽까지 왔어요. 버섯 크레이브 3타 레이디 직전까지 뽑아냅니다. 피관리 너무 좋은데 커킹 백화요란 벽광 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헤이즈 가불기 뚝 피했어요. 웨더퍼트 바뀌고 횡오발이 꽂힙니다. 축이 틀어졌거든요. 축 틀어진 콤보 맞게 너무 잘 때려줬고요. 빅제이 방역기 이번에는 터친 거 다시 한번 세이어 때렸어요. 남은 시간 20초 3타 라넹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빅제이 잡아낼 수 있을까요? 캔슬하는 거를 기억권으로 잘 노렸고요. 웨더퍼트 손나락 들어왔어요. 레이스 드라이브 꽂히죠. 캐논 자 한 번 더 캐논 한 번 더 캐논 원업 다이. 아 이거는 콤보 너무 아쉽게 때렸는데요. 다루추가 그러면서 레이즈 아차 아 비티제이 티저의 짬바를 막아놓고 왜 레이즈 아차를 질렀나요. 하지만 헤이즈 디저스에서 슬라이딩 당주 과감한 수가 통합니다. 캐논 원업 동점포 막타까지 안 쓰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재벽권 2타 이후에 다시 한번 왕도 카운터 윈드밀까지 들어가고요. 비티제이 또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흘렸어요! 웨이브 짬벨 흘렸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까 전에 보여준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조코모 이후에 레이지에서 레이지 드라이브 맞췄어요. 비티제이 하나 둘 셋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트기 하지만 레이지 드라이브를 맞았습니다. 당주 선수가 무한맵에서가 아니라 병맵에서 승리하면서 4강전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레이즈까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S라인 선수는 레이즈 드라이브 가지고 협박을 할 거예요. 분명히 빠르게 끝내줘야 됩니다. 드론 킬러 아니면 들어올 때 뻔발로 격추를 하거나요. 아 뒤잡혔어요. 이러면 레이즈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S라인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적을 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 쪽에서 괜찮은 맵이죠. 시작하자마자 앞경 잘 꽂았어요 S라인. 하지만 뭔가 약간 미스납니다. 또 앞경 쳐. 아까 전에는 동주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번엔 앞경으로 그냥 끝내버리네요. 아 맵을 선택한 효과를 좀 속속히 봤는데요. 비전문 킬러 시작하자마자 하이킥 카운터 여기까지 가요. 둘 셋 나 살 문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자동 찍어주고 다시 한번 옆벽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단 딴 체력 거의 없어요. 아 기사로 쳤어요. 아 커기 거쳤어요. 너무 잘 받아주는데요 S라인. 백로 중단까지 때리면 체력 또 많이 빠져요. 하돌 웨너 버프 카운터 거의 나왔어요. 2대입니다 아니 이 게임 뭐 마이워너미 넘으시도 아니고 한세 받으면 죽는 게임도 아닌데 이렇게 연속해서 퍼펙트로 주고받는 게 참 대단하네요. 벽까지 왔어요. 또 S라인 로기 흘렸죠. 아 2타 카운터 뻔발까지 기사맨발 정사 킬러 이번 라운드 내주면 패배합니다. 원투포 아 중단 되게 못했어요. 통발 아 통발 맡기고 들어가 보다가 어퍼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S라인 선수가 4강전으로 갑니다. 체력이 더 많은 쪽은 디아스리긴 한데 어쨌든 경기를 끝내고 싶긴 할 거예요. 제트기 맡기고 한 번 더 제트기에 걸렸네요. 이거 끝내야죠. 하나 둘 바로 깨주세요. 이거는 안 깨는 편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깨고 레이지 아츠로 마무리를 치러줍니다. 어쨌든 변수를 최대한 죽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거리를 전혀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데 닭발 너무 멀려요. 나랑으로 소문을 열어봅니다만 또다시 닭발 견제. 계속해서 왼발 저 왼발이 정말 짜증나거든요. 바꾸면 또 왼발로 마무리. 어쨌든 근데 녹지수도 상대방이 거기 붙었을 때 레드를 던져줘야 조금 더 효율을 보기 때문에 극각도를 만들기가 지금 꽤나 어려워요. 농력장 과감한수로 가죠. 일단 레이지 드라이브 던졌어요. 원투 이후에 웬어퍼 고 카운터는 남았어요. 하나 막았어요. 아 딜킬을 왜 자꾸. 그래도 웬어퍼 마무리. 오. 아, 야, 이 왼쪽킥은 대박인데요? 이제 라스 유저 보는 것 같습니다. 깨야죠. 반대쪽 벽까지 붙여주는 거 너무 훌륭하고요. 다시 한번 회고손 짠선으로 개기는 블루탑. 조키스의 회고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뿔마 0이죠. 그런데 킥까지 찔렀어요. 오오오, 콤보. 하지만 짠바로 너블이 앵글 잘 맞춰지고 있어요. 계속 왼어퍼 하이킥 한번 눌러줄만 하지 않나. 왼어퍼 카운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역으로 벽에 갑니다. 정말 잘. 세이지스 이제 마지막 인지 선던데 놀랐잖아. 일단 잘 피했어요. 스윗킥 한번 나올 것 같아. 아 원투투 거의 나왔네. 스윗킥으로 결국 마무리. 마지막 하이킥을 알았다는 듯이 스윗킥으로 피해주네요. 약간 엔드라인 그런데 저 하단 같은 경우 이제 카운터가 나면 투바사가 들어가죠. 유리나라는 효과적입니다. 홈 카운터 하잉! 오 하잉 안되고요. 몇 가지 한번 들어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차운! 오 레이저체! 아 당초서 버튼을 눌렀군요! 그런데 공중이에요! 버서크레이브 중에 들어가서 공중판정으로 들어갔고요. 버서크레이브 3타! 와 이걸 다 찔러버리네요! 방금은 좀 질러봤습니다만 너무 심해면 안돼요. 슬라이딩! 오 3타의 카운터! 자! 눈까지 따라주는데요 당주. 그러면서 웨이브 투어 리턴이 너무 좋아요. 그 콤보는 아쉽지만 그래서 송점포로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첫 번째 라운드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당주. 지금 2단까지 오! 윈드미를 붙였군요. 이 사례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데모 이후에 귀수라 캔슬하고 용차! 당주 선수는 귀수랑을 맞았을 걸 생각하고 반격기를 눌렀는데 그걸 캔슬하고 용차를 돌려버리네요. 일반적이나 보통적인 비상킥이나 저런 걸 했는데 게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점퍼 역가는 슬라이딩. 아 진짜 정신없네요. 두 선수는 기 모았어요. 너만 기 모으냐? 응. 하지만 나만 기 모을 거야. 어디서 감히 기 모은 깜냥도 안 되는 게 기를 모으냐는 거죠. 지금 S라인 기 모으는 거에 원조도 바로 나달아서 제대로 보여주기만. 이번에 9RK 걸리면서 윈드맨까지 당주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한 라운드 따라붙는 당주. 역배로 이후에 2타 미신님 3타 다 때렸고요. 이제 이후에 또 슬라이딩. PTJ도 이거에 무너졌거든요. 슬라이딩 대처 찾아야 돼요. S라인 찍어주고 심리 다시 한번 찍습니다. 하단까지 레이지에서 하단 반격기. 이거 잘 일어나야 돼요. 극기상으로 일어나면서 마무리. 하지만 아스카 입장에서 딱히 때릴만한 기술이 없어서 자운 오우 여기서요. 이따 귀살 캔슬한 걸 귀살로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경기는 마지막 세트까지 흘러갑니다. S라인이 추격을 뿌리칩니다. 아 들어갈 때 웨이커키 카운터. 아스카 웨이커키도 정말 좋은 기술이거든요. 기 모았어요. 예올 기 모으니까 당수 선수가 반사적으로 지금 반격기를 눌렀는데 기다려다 예올이었어요. 좋은 녀석 윈드맨 기다렸다는 듯이 막았습니다. S라인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마크 한 방으로 라운드를 끝내버렸습니다. 당주 또 웨이커키 S라인 확실히 전라운드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라운드가 풀리고 있죠. 다시 한번 백로 아 반격기를 종종으로 카운터 기상킥. 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S라인이 2대1로 앞서갑니다. 딜킬 못했고요. 기대치 소민기 막아주면서 오! 이타! 아 딜킬해요 레인지 켜졌어요. 바꿔봤고요. 일단 백W로 빠집니다. S라인 이제 들어오는 적을 맞아서 마무리만 지금 이제 기워고 반격! 오! 이것도 뭔 심리냐! 2-3 거의 나왔어요. 번발! 짠발 이후에 아 결국 양발로 마무리되면서 S라인 선수가 패승승으로 결승전으로 갑니다. 무쌍도 막았어요. 오 디아스리 가득한데요. 하나 둘 해야죠. 아이 이게 누구요? 저한테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백화영아 아우 저기 바닥으로 왜 다꽂히지. 아니 원원 이후에 사형으로 이행을 하면 로아이를 할 것이냐 투투를 할 것이냐로 빠지는데 투투가 비교적 안정적이죠. 근데 잘 막았고요. 설마 이번에도 아이 이게 누구요? 하이킥으로 재력광 백화영란 아우 자동 바닥템 너무 아파요. 그래도 나랑 잘 막았습니다 종매. 빨리 바닥 다 깨부숴야 돼요. 그렇죠 바닥 다 깼어요. 대박에서 투투 잠깐만. 어우 야 저거 정확히 했네요. 이하스 이거 어떻게 막았죠? 정말 막기 어려운 하단인데 너무 잘 막았어요. 그래도 우선 돼.
용성 중단. 짬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종래 바람은 팔바 주고 다시 한번 뒷자세에서 언더포트 잘 앉았어요. 띄워내지는 못할 때 약간 아쉽죠. 그런 시간 많이 뺐죠. 종래 이렇게 해야죠. 신입브링기도 길어요. 신기술 종래 이걸 역전하나요? 이야 하자. 이외에 주인 공정을 피했어요. 자세 잡으면서 중단까지 나락으로 추가 다 거기 많았고요. 원원 이후에 종래 이후에 또다시 계속해서 우영권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거 벽으로 가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레이자츠 이거 여기서 바로 레아를 막아버리면 약간 애매하거든요. 피를 남지 않나 이러면. 아야 피 남았어요. 자 레이자츠 하단 마무리. 종래 선수가 역전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라 어쨌든 깡화령은 리디아가 정신 나갔어요. 나라 세번 썼어요. 나라 세번 쓰고 커킹 디아스 이거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요? 백화요라 받아 못 넣었어요. 하지만 나락으로 마무리. 다시 한번 마지막 세트까지 갑니다. 아예 다른 분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시 컨킹. 응 어디 해봐. 50대 50 하면 그만이야. 또 나락 눌렀죠 지금. 클린이 안 잡기 방송이죠. 우주에서 건져서 레이디아 켰어요. 하단 막았고요. 구소퇴 안 죽어요. 용성으로 마무리. 아 씨발 이거 신호부 커버잖아 이런. 아 신호부 들고 왔네요 종래. 아 또 나와서 왔고요. 정신 못 차리는 디아스리. 용성으로 마무리. 아 하나 막았고요. 아 근데 딜캐가 아쉽네요. 오! 자 백테스 거기 좋아요. 레이지까지 만들 수 있어요 백화요란. 하지만 여기서 나락 쓰면 아 나락 돌렸어요 디아스리. 나락 한번 또 돌릴 것 같아. 어 커기 이거 나락 맞추고 죽을 피가 됐거든요. 레이지까지 다 빠졌어요 동네. 그래도 들어올 때 후소태 추가 다 못 넣고요. 기수에서 용성 나락 한번 널. 아 나락 클린이 안 났어요. 오 디아스리 용성. 아 변상조 막아. 딜캐가 왜 이래요. 그래도 오 자선 피했어요. 안차사형 종래 여기서 이지 섰는데 그냥 저 눈보여 짬밥이 나오고요. 이탈을 맞추네요 종래. 대단합니다 종래 선수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상대는 제압하는 당주입니다. 아이 밀고 들어가고요. 저 너무 아픈데 저거. 저게 클린이 안 났기에 방정인지 클린 났으면 저 엄청 아픕니다. 라네 사실 이건 라네보다는 앞쪽 포로 부서시키는 게 좀 더 나았는데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누르네요 디아스리. 반격기에 화신 중단 월바 끝나나요? 아 포원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러면 기회 와요 중단 이후에 웨너포트 나락으로 마무리. 그걸 알고 웨너포트로 한번 더 때린 다음에 나락으로 끝냈어요 디아스리. 벽으로 갑니다. 오! 자 리셋 콤보 벽 앞에까지 다 왔어요. 파크 찍어줘야죠. 누가 찍었어요? 근데 충이 나갔어요. 나락 막혔어요 윈드밀. 아니 왜 자꾸 나락 막고 윈드밀 들켜를. 그래도 파크로 마무리. 당수 선수가 제가 말을 틈을 주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오 이성한 퍼랑 헬기인가요? 뭔가에 문제 맞은 걸로 봤는데 어쨌든 벽까지 왔고요. 뒤돌아서 양잡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뒤돌아서 양잡은요 드롤리 카운터 레이즈 드라이브 다시 한번 자세 이것도 아 앉아주면서 윈드밀로 개념 들켜. 어? 오 나락 두 번? 근데 왜 자꾸 클릭이 안 나지? 레이블이라 그런가? 벽까지 왔어요. 나락 그렇죠. 이런 게 나와줘야죠.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장면. 자 하지만 윈드밀 일단 빠져나오고 길을 모읍니다. 조금 전에 S라인 선수에게는 안 통했는데 아 디아스리 선수님 기모기에 대한 내성이 약간 부족했나요? 다시 한번 뒤돌아서 2타 원원 저러다 동쳐고 막타 그냥 과감하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중단 홀마운드 버섯 그레이브 안 죽어요? 자 퀄티 뒤돌아서 기본잡 이번엔 프로드의 디아스리 백플립 레이지에서 레이지 드라이브 아 가지 못하고 하단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강수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세트를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도 무한맵으로 갈게 뻔한 당주인데 시계맹 기상화포 너무 잘 맞췄고요. 찍어주고 다시 한번 패턴 이것도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서 야 반격기 후에 가불기. 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허공만 달랠 뿐입니다 디아스리. 엄청난 반격기와 순간이동 패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라운드를 앞서가는 당수입니다. 그래도 거기 한번 맞춰주면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는 디아스리. 이 거기는 좀 커요. 벽까지도 왔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반격기 이제 기다렸다가 날아가죠. 반격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버스크레이브 이따 끌렸고요. 벽까지 가서 죽일 수 있을까요? 백화요랑 가야죠 백화요랑. 아 화초수면 짧았구요. 왼손포트로 다시한번 반격. 아 이지선다 걸려요. 아래위 다시한번 아래위 또 뒤돌아서 이번에 중단 월바운드.
당주 선수가 역전합니다. 2라운드 이기면 당주가 3등 차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커기 잘 맞춰줬고요. 하나 둘 작업해서 커기 반격기. 아 미래를 읽고 있나요? 미리 다가와서 쓸기술도 반격을 해보네요. 자 일단 벽까지 몰았는데 조금씩 빠져나오죠. 코스 막았어요. 그 이후에 좀 중단. 이번에 반격기 하지 않는 당주 하단 손달아 막았어요. 근데 데이케가 데이케 너무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가불기 해서 파크이타. 자 짠발로 마무리 디아3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찍어주지 않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파크 슬라이딩. 아 또 슬라이딩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헤이즈를 넘어가고요. 반격기 근데 공주도 건졌어요. 이번에 디아3 하나 둘 셋 반격기 너무 잘 넣고요. 나락이면 끝나요. 어 조언 중단 레이즈에서 아 레드를 맞춰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기적의 역전승 한국 선수가 JGL 202 시즌8 3위를 차지합니다. 용역에서 빠집니다만 기어초풍 S라인 벽까지 가나요? 이거 벽까지 갈 수 있어요. 벽까지 갈 수 있어요. 용포하고 날려주고 3타. 아 이게 약간 벽콤이 약간 아쉬웠지만 하단 흘려주면서 하지만 벽까지만 때립니다. 원체 운원 원원 화려해요. 아 하지만 어퍼 맞췄어요. 이거 레드 들어가면 죽어요. 레드 들어가면 그렇죠. 레드 꽂고 다시 한번 아스라이트 꽂아야죠. S라인 선수가 역전합니다. 악경 하지만 미치선수가 빠져들지 않는 종래 S라인 선수를 늪에서 아주 잘 벗어납니다만 아 막던 발패닝 S라인 벽까지 가나요? 벽까지 왔어요. 이거 3대 다 꽂으면 죽어요. 마무리되죠.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오는 S라인입니다. 이쪽으로 빠져줍니다. 용성 하지만 용성 아 이번에는 5타 패링을 하는 걸 노리고 역으로 호자세 잡고 그냥 하던을 갈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걸 노려서 2타까지 레이지가 안 켜져서 S라인. 그런데 압경 시계맹 압경 기머스 이건 쓰고 보겠다는 거네. 기살 하지만 용성에 너무 많이 도출했어요. 가야돼요 기머스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레이지 드라이브 막고요. 동점 4초 3초 2초 아 맥스 수를 종레이지 안 들어가요. 아 기사 맞췄고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트는 종레 선수가 승리합니다. 점 맵을 사실 뭐 다른 맥시엄에서 많이 고르죠. 용성어 치고 바로 기사로 칼디케 여기까지 갑니다. 이러면 백로 안 들어갔고요. 동주 기사를 안 쓰고 캐터 한번 걸어왔습니다. 맞지 않고 앵글 잘 돌렸어요. 종레 조금 때려야죠. 용차 학자사에서 다시 한번 수세변한 한판 쉽지 않아요. 용성 오! 주단 때려주고 아 뒤에서 자세에서 중단 3번 투원 어우 야 투원 낙원 백캐시로 앉은 다음에 비상양발로 뛰어든 건 총래 너무 섹시해요. 자 벽공까지 완벽하고요. 어퍼 이후에 사용을 잡았다는 건 다시 한번 패턴을 걸어보겠다는 건데요. 미야비 짠손을 들게 계속해서 유리한 앵글을 만들어주면서 총래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해주면서 기살 안 맞을 거리만 저렇게 유지해주고 있는 게 너무 거리 조절이 완벽해요. 들어오는 다시 한번 용성 S라인 기본 수밖에 없죠? 아 하지만 양손의 카운터 공성 원원 이후에 로아이 아 하단 맞췄어요. 벽까지 갈 수 있어요. 자 패턴이죠. 다시 한번 용역에서 어퍼 마무리가 되네요. 정우래 선수가 1대1로 앞서갑니다. 자 용성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작해요. 정우래 선수는 아까와 동일하게 용성인지 운영을 계속 펼칠 거고요. 거쳤다 하면 용성 바로 날라옵니다. S라인 캔으로 들어가는 것도 용성에 다 잘리고 있고요. 이제 나가 벤치로 도망가다가 또 용성이에요. 거리 좁히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사람 미치게 하네요 진짜. 저 용성이 허치고 또 때려주고요. 종래 이제 들어 눕습니다. 용성 아 자원 어쳤어요. 마무리됩니다. 종래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아 운영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좋은 의미로 종래 미쳤습니다. 반격기 어쳤고요. 소점 컷으로 들어올립니다. 종래 가장 아픈 시동기를 집어넣습니다. 측면벽 공격 3타 오 그러네 2개월 아 하지만 1타 먹고 바로 이상 왼발로 잘라버리는 총래 반격기 또 쳤어요. 다시 한번 손전기 아 역백로까지 용차로 카운터가 났어요. 아 총래 그리고 S라인 마무리가 되가나요? S라인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나요? 무한맵에서부터 약간 멘탈이 나간게 아닌가요? 아 기사도 쳤고요 거의 다 왔어요. 총래 두 소태 한 번이면 게임 끝낼 수 있어요? 아우 기사연수 하필이면 뒤로 가고 용성 나머지 체력 이제 거의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길을 보는 S라인 들어던져 기사 맞췄고요. 아 레이지 아츠 써봅니다만 자살 버튼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래 선수가 JTM 202 시즌8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JTM 202 시즌8 대망의 우승자는 총래 선수입니다.